행인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집, 서거정, 15세기 행주, 조선요리제법 방신형 1921년, 시의전서 저자미성 1800년대 말,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1 사가집 원문 106봉한식 시유이월란 유연응북의 행죽역 감찬 구숙계야투 신뢰연자한 영진조카서 낙사주백헌 번역문 106일만에 한식을 만나니 시절은 어느덧 2월 금음이로다. 유연은 응당 다시 고치려니와 행인죽도 또한 먹음직하구려. 옛 풍습은 닭싸움을 시켰었는데 새로운 제비는 차가워만 보이네. 충분히 아까워할 만한 명절이니 술전이 마르도록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가집에 행인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문헌자료 2 조선요리제법 원문 행인을 잠깐 데쳐서 속껍질을 벗겨가지고 쌀을 씻어 불려서 함께 섞어가지고 맷돌에 가여 체에 받쳐서 솥에 붓고 끓여서 설탕을 쳐서 먹나니 행인이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하는 것이 좋으니라. 번역문 살구씨를 잠깐 데쳐 속껍질을 벗겨낸다. 쌀 씻어 불린 후 함께 섞어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솥에 붓고 끓여서 죽은 쓴후 설탕을 넣어 먹는다. 살구씨가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한 것이 좋다. 조리법 1. 살구씨를 잠깐 데쳐 속껍질을 벗겨낸다. 2. 쌀을 씻어 불린 후 함께 섞어 맷돌에 갈아 체에 걸러 솥에 붓고 끓여서 죽을 쓴다. 3. 먹을 때 설탕을 넣어 먹는다. 살구씨가 한 종자면 쌀도 한 종자쯤 하는 것이 좋다. 조리기기는 맷돌, 체, 솥입니다. 문헌자료 3. 시의전서 원문 좌측 순환법으로 하되 행인은 다하겨 한물에 담가 우려야 쓴 맛이 은하니라. 번역문 좌측 쓰는 법과 같이 하되 살구씨를 더운 물에 우려내고 써야 쓴 맛이 없다. 조리법 1. 백미를 깨끗이 씻어 물에 담가 불린다. 2. 살구씨를 따뜻한 물에 우려낸다. 3. 불린 쌀에 살구씨를 섞어 곱게 간다. 새쌀과 살구씨를 가루는 가는 채로 거른다. 4. 채로 거른 가루로 죽을 쓴다. 5. 그릇에 죽을 담고 배청을 종지에 담아낸다. 조리기기는 가는 채 그릇 종지입니다. 문헌자료 4. 조선요리제법 원문 재료 행인 한 옥, 맵쌀 한 숟가락 반쯤,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행인,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쌀도 정하게 씻어 담갔다가 풀매를 정이 씻어서 거기다가 행인과 쌀을 섞어서 되게 갈아서 고운 체에 거릅니다. 물은 조금만 잡아서 뭉근한 불에다 쑤는데 쑤어가면서 물을 대중에 부십시오. 너무 되거나 묽어서 안 엉키면 못쓰니까요. 다 되거든 소금으로 얼핏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을 타서 잡수십시오. 번역문 재료 살구씨 한 옥, 맵쌀 한 숟가락 반쯤, 소금 약간, 꿀이나 설탕 약간 만드는 법.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쌀도 깨끗하게 씻어 담갔다가 작은 맷돌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살구와
쌀을 섞어서 되게 막 갈아서 그 온체에 거른다. 물을 조금만 잡아서 뭉근한 불에다 쑤는데 쑤어가면서 물은 대충에 붓는다. 대중에 붓는다. 너무 되거나 묽어서 안 엉키면 못 쓴다. 다 되면 소금으로 잠깐 간을 맞추고 꿀이나 설탕으로 만들어 드린다. 조리법 1. 살구씨를 물에 담갔다가 껍질을 벗기고 쌀도 깨끗하게 씻어 담근다. 2. 맷돌을 깨끗이 씻어서 살구와 쌀을 섞어서 되게 갈아 고운 채 거른다. 3. 물을 조금만 넣어서 뭉근한 불에다 쑤는데 쑤어가면서 물은 대중에 붓는다. 너무 되거나 묽지 않게 한다. 4. 다 되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꿀이나 설탕을 만들어 곁들인다. 조리기기는 고운 채 작은 맷돌이 되겠습니다.